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게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SKIT 이거 청약 받으시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계실 겁니다. 계좌를 막 여기저기 개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, 공모주 청약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, SKIT 요거 좀 많이 받으려면 어떤 노하우 필요할까요? 약간 뭐 우리 뭐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. 네. 요 공모청약 받으려고 오늘 새벽 1시부터 기다렸다. 개떼개떼 하려고 네. 뭐 이런 것도 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희 회사도 오늘 쿠폰을 상장을 했거든요. 예, 하나 그쵸. 자동차에서. 예. 그래서 제가 10년, 12년, 13년 차인데 지점에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온 적은 처음 본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예, 저는 이걸 참이 주식을 하면서 몸소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와, 정말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에 대한 열기가 뭐 증시 화랑에 대한 이슈 때문에도 있지만 너무너무 뜨겁구나. 근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가? 내가 너무 또 좋다고 하니까 공모주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슈를 좀 잡은 거고요. 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좀, 뭐, 청약을 많이 받고, 뭐, 한다. 이게, 뭐, 누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, 네네. 거기에 막 너무 집중을 해서, 공모주 청약을 너무 노려갖고, 막,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과연 많이 날까라고 했을 때는, 주식 투자하는 거는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저는, 내가 정말 좋아하고, 잘 알고, 괜찮다고 하는, 그런 공모주 청약에 집중을 하는 게꼭 공모주 청약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에서 오늘 쿠폰 같은 경우도 4만 5천 원에 공모가였는데 9만 원 갔다가 지금 7만 3,900원까지 확 네, 빠졌어요. 그러면 하락하고 여기서 있어요. 내가 예,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뭐 쿠폰은 지금 좀 많이 안 들어줬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초에 나온 게 하이브, 이제 그 BTS였죠. 빅히트, 그다음에 빅히트. 카카오 게임즈. SK 바이오사이언스. 그러니까 큰 것들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상장하고 공모청약 열기 때문에 확 올랐다가, 그럼 여기서도 분명 누가 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? 그쵸. 그랬다가 확 빠졌다가 지금 다시 다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럼 내가 이 공모주 청약 몇주더 받으려고 새벽 1시부터 노력하는, 그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내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면 이렇게 더 가치 있는, 공모주 했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. 올라갈 수 있는, 예, 그런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묵혀놓고 사놔야 의미 있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,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네. 않을까. 그러니까, 예,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의견 주셨고요. 저는 윤정식 부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이 공모주 청약 열풍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뭐, 공모주 청약 당분간은 이 열풍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지만 우선은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에 굉장히 높아졌죠. 그죠. 그러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고, 그러면서 수익률까지 다시 좋아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. 그리고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 이제는 좀 깐깐해졌습니다. 예전보다. 그래서 상장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사실은 좋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가 예전에 뭐 100이 기준이라고 본다면 80 이상이면 상장했다. 그러면 지금은 사실 90보다도 더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좀 좋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. 네. 이 공모주들 특징들이 초기에 며칠 동안은 좀 매물이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좀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매물 며칠만 사실 받고 나면 본연의 가치 찾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초기에는 일정 부분은 조금 매도 그리고 좀 중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공모주 처음에 뭐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받아놓고 수익 챙긴 다음에 다시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잡으면 요즘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이 상장하고 있으니까 수익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.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황우성 차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좋은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